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이웨킹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칼리 리눅스 안에다가 제가 도커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 도커 환경에 웹코트라고 하는 취약한 웹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웹 해킹 공부할 때 그런 활용법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칼리 리눅스 2021년도 버전입니다. 거의 최신 버전하고 거의 동일을 한데, 우선은 여기다가 우리가 칼리 리눅스에다 도커 환경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apt-get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선은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렇게 저장소를 업데이트하는 습관들을 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install docker.io라고 하는 명령을 저장소에서 저희가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자동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두 개가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도커 환경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매우 간단하죠. 이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VMware 쪽에다, 지금도 현재 저는 이제 VMware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VMware의 환경인 이런 곳에다가 공격자하고, 그 다음에 공격이 당하는 어떤 취약한 웹 환경하고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서 테스트를 하도 되죠.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자원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VMware에서 두 개의 리눅스 환경이나 아니면 윈도우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제 웹코트라고 하는 어떤 취약한 환경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를 이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러한 가상 환경, 특히 이제 취약한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칼리 리눅스 안에다가 그냥 아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때 도커 컨테이너란 것을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취약한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을 구성하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심플하겠죠. 그래서 요 방식들도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격으로 공격한다는 관점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우선 하나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웹코트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아마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자바 환경의 어떤 취약점 분석을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이 웹코트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지금도 업데이트가 지금은 자주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웹코트 8점대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웹패킹에서 활용할 수 있는 OWSP라고 하는 이런 항목들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OWSP로 기반으로 항목들을 점검할 수 있는 취약한 환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BWAB라고 하는 환경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DVWA라는 이런 환경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스샵인가? 예, 주스샵인가? 이런 것들 환경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챌린지 그런 환경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시간은 웹코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시큐어코딩이나 그런 관점까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고 바로 실행한다. 이게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에 있는 환경을 이제 서비스를 올리려면은 이두 가지의 명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하지만 원래 이게 떨어진 환경인데 이게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커 풀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웹코트의 정식 도커 허브,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는 설치가 되는 앞에 명령어 sudo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요. docker 풀 웹코트의 웹코트 그다음 8점대, 7점째도 배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되겠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가 되면은, 레이어별로 이제 다운로드 되면은 docker run이라고 하는 명령어, 그냥 복사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docker란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안에 동작하고 있는, 요 안에 동작하고 있는 컨테이너인 8080 서비스가 이제 이 안에서 동작을 웹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을 건데, 될 건데, 그것을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 대역, 그런 게 지금 현재 칼리 리눅스에 있는
8080 포트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 로컬호스트로 8080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안에 있는 것에 있는 이미지에 접속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미지가 다 다운로드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서 레이어별로 예, 다운로드가 되는 그런 이미지이고,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다운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도커 런 에서 앞에 명령어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지면은 네모니 접속이 안 된다고 나오죠. 왜냐면 퍼미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다가 저희가 수도 명령어를 입력해서 항상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습관을 좀 들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컨테이너가 안에 쪽에서 프로세스가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안에서는 현재는 이제 자바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웹코트 같은 경우는 자바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JDK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컨테이너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티드 스타트 웹코트라고 해가지고 동작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관련된 도커 컨테이너 안쪽으로 IP를 적고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 IP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쉘을 하나, 그 새로운 커맨드 쉘을 하나 이렇게 열으시고 그 다음에 sudo ifconfig를 입력하셔가지고 IP 정보를 보시면은 도커가 설치가 되시면 이런 식으로 도커가 네트워크가 활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대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여기에 8080 포트로, 이게 8080 포트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연결했던 것이 몇 번 포트였죠? 8080이죠. 예, 8080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HTTP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예, 8080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웹코트 쪽에 대한 서비스가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웹코트라고 해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요. 근데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W하고 G는 대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저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저 등록을 하시면은 뭐 똑같이 뭐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의하고 사인인 하시면은 예, 접속이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나 작다라고 써 있습니다. 보안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할게요. 보안 프로젝트. 보안 프로젝트 LQW 이거. 그 다음에 너무나 아이디가 짧으니까 거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안 프로젝트로 이제 입력을 하셨고요. 이렇게 입력을 사용자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문제들을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OWSP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항목인 것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17년도 딱 봐더라도 2017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취약점 분석, 그 다음에 역직열화 이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인젝션 공격이다 그러면 SQL 인젝션, 그 다음에 패스 트러블 취약점 이런 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요 항목들을 보시면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코트의 구조를 한번 좀 보시면 여기 SQL 인젝션,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처리 미흡,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웹코트의 이제 특성상 요것들을 이제 SQL 인젝션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쿼리문들을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쿼리문 쓸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용어들 많이 배우시죠. DML, DDL, DL, DCL 이런 용어들도 많이 배우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녹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쇼 힌트즈 정보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이쪽에 읽으시면은 웬만큼 뭐 힌트나 그런 것들도 없이 좀 풀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커리문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안 취약점들을 점검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커리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냐. 저는 이미 이제 좀 풀었죠. 풀었기 때문에 답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안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리셋을 할게요. 리셋을 하시면은 이게 안푼 걸로 이제 표시가 다시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시면 됩니다. SK 인젝션 인트로 뭐 링크가 갑자기 사라진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래 현재 그 디파트먼트 부서 내에서 어떤 직원이 밥 프랭크, 프랭크라고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커리문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앞에가 이제 퍼스트 네임, 뭐 뒤에가 라스트 네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 퍼스트 네임이고 라스트 네임이 이쪽입니다. 그러면 셀렉트문, 우리가 SQL 인젝션을 배우기 전에 셀렉트 쿼리, SQL 쿼리문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우선 요 부분만 좀 확인을 하면은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퍼스트 네임에 밥이라고 하는 사용자를 우리가 employmen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서, 디파트먼트 정보들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쪽이죠. 어카운팅이냐, 아니면 이제 뭐 개발 쪽이냐, 마케팅이냐,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예요. 요거고요. 그래서 이게 서브미트 하시면은 풀었다라고 해가지고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풀다가 이제 SQL 인젝션 어드밴스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안적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웹코트라고 하는 이런 환경들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이게 자바 환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전에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보안 공부 할 때도 웹코트가 이제 뭐한 5점대 뭐 4점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부를 한참 했다가 중간에 요것들이 이제 한목들이 뭐 그때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빅박스 같은 거나 DVWA 뭐 이런 항목들, 특히 이제 빅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영상 많이 소개를 했지만은 거기에는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는 조금 더 소외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공부하거나 교육을 할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웹코트에 대한 것들을 도커 환경으로 구성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